네, 반갑습니다. 오픈시뷰 렉처 3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에 글자를 넣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putTex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putTex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풋텍스트 함수의 첫 번째는 math 클래스를 넣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자열. 여기 문자열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lf에서 이쪽에 있는 float 값이 들어가게 한 결과에 대한 것을 여기 test str 문자열에 넣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예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상에 그 어떤 루틴의 처리 속도를 넣으면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문자열이 표시되는 시작 x, y 좌표 값이고요. 그 다음은 그 폰트의 폰트 종류, 글자의 폰트, 그 다음은 스케일 값,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글자의 네, 두께, 그 다음은 그 폰트의 타입, 라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점선 같은 걸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타입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네, 영상 위에 이렇게 글자가 그려졌습니다. 빨간색으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웸 그룹의 사진인데 얼마 전에 조지 마이클이 별세를 했죠.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소로 가시면 다른 예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IPL 이미지라는 것을 썼을 때 맷 대신에 이런 영상 클래스를 썼었습니다. 그때는 cvputtx 텍스트라는 걸 썼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draw contours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폴리라인처럼 여러 개의 폴리곤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contours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외곽선을 그리는데 편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외곽을 구하는 함수와 쌍을 이루어져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findContours라는 이 함수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미지의 어떤 덩어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진 영상에서 이런 여러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요. 그런 영상에서 외곽선을 뽑아서 여기 변수에 넣어줍니다. 여기 외곽선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서, 여기에 contours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contours는 보시면, 포인트들의 벡터가 다시 벡터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넣어준 이 contours를 그릴 때, 이중포를 써서 그리거나 해야 되는데, draw contour라고 하면 한 번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번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을 일단 3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읽었습니다.
읽은 영상을 RGB to 그레이로 컬러 컨버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흑색과 백색, 흑백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레이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읽어서 네, 흑백 영상으로 그레이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영상 처리를 했는데요. 이진화를 시켰습니다. 아직 영상 처리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스레솔드라는 거는 영상의 값을 128을 기준으로 128보다 크면 255로 바꾸고 아니면 0으로 바꿔라는 파라미터 값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옵션은 이제 바이너리로 만들겠다. 스레솔드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화된 결과를 뿌려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레이 영상이 여기 보시면 그레이 영상이 이진화되었습니다. 128이라는 그 픽셀 값을 기준으로 해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진화를 해야지 find contour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이진화된 결과를 가지고 find contour라는 함수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DST라는 맵에 넣을 거고요. 그렇게 넣기 위해서 이미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컬러 값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같지만 타입은 컬러 3채널짜리 메시입니다. 해서 그 find contour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진화된 영상을 넣어서 외곽선을 찾았습니다. 자, 찾은 다음에 우리 새로 하나 만들어줬죠. 여기에다가 컨투어라는 그 외곽선 구한 결과를 넣어서 드로우 컨투어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은 외곽선 전체를 그리라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색상, 그 다음에 요거는 두께, 이게 8이, 네, 타입입니다. 요거는 선의 두께, 이거는 선의 타입, 그 다음은 이거는 그 계층 구조가 들어갈 그 변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DST를 뿌려보겠습니다. 네. 외곽선이 바로 그려집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find contours 하면 외곽이 구해지고 그 외곽 구해진 거를 draw contou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find contours라는 함수에 image.clone이라고 넣었는데 복사본을 제가 넣었죠. 그런데 복사본을 넣지 않고 원본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본 값이 바뀌게 됩니다. find contours를 동작하면서 원본 값을 바꾸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 값을 바뀌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아까처럼 클론이라는 것을 써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인드 컨투어에 들어가는 맷은 값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조금 더 다른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1로 모든 그 컨투어를 한 번에 그렸었죠. 그런데 색상을, 컨투어마다 여러 가지 색상을 주고 싶다고 하면 여기 드로우 컨투어에 그 칼라 값을 한 개가 아닌 여러 가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포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색상이 이제 랜덤하게 뿌려졌죠. 랜덤하게 뿌려졌습니다. 계층 구조로 랜덤하게 뿌려졌습니다. 보시면 그 포문을 하이어라키 그 여기 뒤에 받았던 인자 값으로 포문을 돌리면서 여기 이제 0번째 어그두 번째 포 그러니까 반복될 때마다 그 자기의 그 자식에 대한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계층 구조의 자기 하위 부모에 대한 값이 IDX에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여기 들어가면서 그 자식의 자식 값이 다시 IDX 값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반복문이 돕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더 이상 계층 구조가 없기 때문에 포를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IDX를 여기 세 번째 파라미터에 넣어서, 컨투어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문을 돌리면서 이제 칼라 값을 바꾸게 되는데요. 칼라 값을 보시면 여기 랜덤한 것에 대해서 값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포마다 다르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리게 된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예제는 조금 어렵죠. 네,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이진포를 써서 저희 그 폴리라인 때 했던 것처럼 라인으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컨투어가 이제 벡터의 벡터죠. 벡터의 벡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이즈, 이 점들의 그 벡터가 몇개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포를 돌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i 번째 벡터에 대해서 점이 몇개 있는지를 포를 돌리면서 이제 j 번째 점에서 j 플러스 1까지를 선으로 끄어라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이 꺼지지가 않겠죠. 마지막이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포문을 빠져나와서 처음 점과 제일 마지막 점을 한번더 끄어라 라고 해서, 그 컨투어를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 드로우 컨투어를 쓰지 않고 라인으로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 예제를 한번 보시면, 왜안 나올까요? 아, I am sure 안 했네요. 컨투어라고 했죠. TST. 네. 네. 이렇게 색상을
아니요. 네. 이렇게 라인으로 나타냈고, 여기에 저기 위에서 사용했던 랜드 값을 여기서도 쓰면 됩니다. 여기서도 쓸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칼라 값을 이거 대신에 넣어주면 여러 가지 색상으로 외곽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외곽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랜드 값을, 랜덤한 이 값을 여기 포환에 넣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네. 완전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휘황찬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휘황찬란하다 못해서 좀 지저분하네요. 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폰트를 좀안 키우고 진행을 했네요. 잘안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하이어라키 없이 그냥 여기 I로 I 루프를 그 컨투어의 그 개수만큼 돌려서 I번째를 드로우 컨투어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랜덤하게 뿌리는 예제입니다. 네, 이렇게 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